왕주 유튜브 화장 갑시다. 친구 만나러 가요. 친구 만나러. 왕주님은 기철님이랑 100일 때 뭐 했어요? 저희 여행 갔어요. 아, 내가 비타민을 선물 받아가지고 그걸 먹었거든. 근데 알약이었어요, 비타민이. 이렇게 물이랑 삼키는 건데. 알약이 너무 큰 거야. 이거 어떻게 삼키지? 그러고 삼키다가 목에 한번 걸렸어. 물 계속 마시고 막 이랬는데 지금 배에 걸린 것 같아요. 식도 어딘가에 걸려있는 것 같아. 너무 힘들어요. 배가 너무 아파. 이거 녹으면은 알아서 사라지겠죠? 왕주님 맨날 옷 똑같은 거 입는 것 같아요. 기분 나쁘셨다면 죄송해요. 맨날은 아니고 자주 입죠. 아우 사주든지. 아 반으로 잘라서. 아 그럼 되네. 왜 그걸 생각을 못했지? 그리고 이번에 이거 이번에 산 건데 제가 이걸 써보겠습니다. 내가 과연 낚여서 산 건지 아니면 진짜로 잘 산 건지. 수분크림 사러 갔다가 추천해줘가지고 산 거거든요. 38,000원? 아 실버버튼 네 받았어요. 아직 여기에 장식을 못해놨는데. 아 좀 들어오라 그럴 때 들어오지. 안 들어오고 있다가 내가 문 닫으니까 들어오겠다고 아주 난리 어? 이게 수분크림은 아니고 세럼이래요. 세럼. 수분크림 사러 갔다가 이걸 추천해줘가지고 이걸 샀어요. 하이드 라비오 세럼 라고 써있네요. 어? 휴지가 하나도 없네. 잠시만요. 우리 닉스님께서 별풍선 3개로 팬가입. 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언니 저 남자친구 군대 간 지 딱 48시간 됐어요. 언니 방송 맨날 볼 거예요. 힘들겠다. 저 때가 제일 힘들 텐데. 진짜 간 지 얼마 안 됐을 때. 금방 갈 거야, 시간. 잘 버텨봐.
아, 이거요? 이거 좀 괜찮긴 한데, 저한테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색깔이라든지, 커버력이라든지, 뭐 그런 건 다 너무 좋거든? 먹는 것도 되게 잘 먹고.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은 좀 건조해져요. 제가 좀 건성인 편인데, 이게 좀 되게, 기름기가, 뭐라 그러지? 좀 촉촉하지 않은? 그런 느낌이라. 금방금방 그거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기본을 정말 진짜 얼굴에다가 수분 떡칠을 해야 좀안 뜨고 그러거든요. 됐다. 맥 쿠션입니다. 이게 항상 화장품을 써보면 한번 써보고서는 잘 그걸 못 느끼는 것 같아. 좀 여러 번 써봐야 그게 좀 느껴지더라고요. 저도 이것도 여러 번 써보니까 그때서야 좀 알겠더라고. 아, 목이요? 목도 바를까요? 아깝잖아, 목에 바르는 거. 지진 났을 때 대피소는 애완동물 출입 금지라는데 왕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 케이지에다가 넣어가지고 데려가면은 상관없지 않나? 우리 애기들 어떻게 안 데리고 가? 얘네도 데려가야지. 와, 대박! 야, 졸라 잘 먹었어, 오늘! 야! 얼굴 좀 봐. 좀안 잡히나? 잡아봐. 좀. 어떻게 해야 되지? 엄청 잘 먹었죠? 엄청 잘 먹었죠? 역시 잘 먹네. 그럼, 내 얼굴도 내가 먹방 하던 BJ인 걸 아나 봐. 잘 먹어? 얘도. 원래 화장은 좀 그런 게 있어요. 님들 머리 같은 경우에는 드라이 했을 때비 오는 날 엄청 많이 처지고 잘안 먹잖아요. 이렇게 좀건그좀 이렇게 습해가지고. 근데 피부는 오히려 비 오는 날더잘 먹어요. 그거 알아요? 좀 살짝 촉촉해진다 그럴까? 그래서 비 오는 날더잘 먹더라고, 화장은. 근데 오늘은 비도 안 오는데 괜찮네요. 아, 이마에 주름을 어떡하라고! 이렇게 하면 나오는데!
난 화장 안한 여자가 좋던데. 그건 네가 생얼을 못 봐서 하는 소리고. 야, 너 여자친구 만날 때 여자친구한테 나는 화장 안한게 좋아 이러지 마. 여자친구가 더 힘들어져. 어? 안한척 하려니까 더 힘들어진다니까? 나 생얼이야라고 나타났는데 그게 생얼이 아니야. 진짜 몇 시간을 공들여가지고 안한 척하고 나간 거야. 힘들게 하지 마. 그게 더 힘들어. 어? 생얼인 척 화장하는 거. 어? 여자친구 힘들게 하지 마. 알겠어? 아니, 지금 누나 상태가 이쁨. 그래? 여자친구가 뭐가 힘들겠어. 안 하고 나가면 되지. 어? 남자친구가 생얼이 좋다는데. 안 하고 나가면 되지. 어? 뭐 힘들겠어. 그게 힘들겠어? 그냥 안 하면 되지? 야, 자꾸 이마저럼 얘기 좀 그만해, 이씨! 닌안 생길 줄 알아, 주름? 아, 신경 쓰여줄게, 나. 야, 저 새끼 강퇴 좀 해라. 쟤 누구냐, 아까. 상도덕 쟤. 쟤좀 강퇴해라. 짜증나게. 니 씨, 나이 씨. 나이 먹었는데 주름 안 생기나 보자. 이게요, 사람이 주름이 생기는 이유가, 주름이 생기는 이유가 중력 때문에 그렇대요. 그래서 이렇게 피부가 이렇게 계속 이렇게 우린 서 있잖아. 그러면 계속 이렇게 처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주름이 생기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구나무 서기를 많이 해주래. 그럼 주름이 잘안 생긴대요. 그러니까 저 헬스장 가면은 운동 끝나고 나서 물구나무 서기 항상 해요. 아니, 오늘은 친구 만나러 갑니다. 전 물구나무 서기로 밖에 돌아다녀서 주름이 없어요. 아, 그래요? 대단하시네. 아, 속이 너무 안 좋다. 여자 보통 화장 시간이 얼마나 돼요? 그거는요, 어떻게 화장을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 나도 그냥 집 앞에 나갈 때는 화장 안 하고 물론 나가지만, 진짜 신경을 어느 정도 쓰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요. 정말 신경 많이 쓸 때는 진짜 한 시간 동안 하고, 별로 신경 안쓸 때는 5분이면 끝날 때도 있어. 근데 섀도우하면 눈이 더 깊어 보이나요? 그럼요. 그래서 하는 건데.
아, 오래 안 걸리겠다. 화장하는데. 섀도우는 이것저것 쓰는데 이거 많이 써요. 캔메이크. 색깔이 딱 내가 원하는 색깔들이 여기 다 있어가지고 이거 많이 써요. 저는 지진 한 번도 안 느꼈어요, 여기. 이번에 지진 되게 많이 났잖아요. 근데 여기서 지진 한 번도 없었어요. 뷰러 안 하고 마스카라 하면 컬링이 되나요? 자, 여기서 중요하죠. 저는요, 뷰러를 못 쓰겠더라고. 무서워서. 이, 찝을 때 되게 많이 찝혀봐가지고. 그래서 제가 항상 쓰는 건데, 이거. 이거 면봉이나, 저는 이쑤시개를 따로 샀어요. 이렇게. 이거 하려고. 그래서 면봉 같은 거 쓰고 남으면은, 여기 이렇게 닦고서 이 대가리 남잖아요. 그러면은, 요거를 뺀 다음에, 얘를 라이터로, 따뜻하게 해서 이제 속눈썹을 고데기처럼 쓰는 거거든요. 이걸로 그렇게 쓰는 건데 얘가 진짜 잘 올라가요. 진짜 잘 올라가고 너무 좋은 게 찝힐 일이 없어. 그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서 올립니다. 이거 할땐꼭 마스카라를 하고 나서 해주세요. 안 그러면은 속눈썹이 탈 수도 있어요. 이렇게 따갑지? 이렇게 하면은 올라갑니다. 이거 보여드릴게요. 이걸로 한 거. 여기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마스카라 한번더 해주면 좋은데, 그거 하기 전이에요, 우선.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게 훨씬 자연스럽게 잘 올라가요. 뷰러 못 찝는 사람들은 막 니은자로 올라가고 막 그러는 경우도 있잖아. 제가 그러거든요.
저 렌즈 낍니다. 화장 다 하고 껴요. 렌즈 하고 끼고 나서 화장하는데 눈 화장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아, 나 여기 눈이 근데 왜 이렇게 아프지? 아, 왜 이렇게 아프지, 여기? 마스카라는 랑콤 겁니다.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썼던 마스카라 중에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좋아가지고 다 쓰고 또산거 이번에. 기철이한테 사달라고 졸랐어. 같이 백화점 가서 마스카라를 사러 갔다. 근데 기철아, 나 8분 뒤에 돈 들어오는데 이거 사주면 안 돼? 돈 들어오기 8분 전이었거든. 그거 얼마였지? 4만 9천 원? 아, 나눈왜 이렇게 아프지? 여기 안에가? 8분 뒤에 사라고는 안 했어요. 아, 무슨 뭐 그렇게 얘기를 하냐? 우리 기철이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런 애 아니에요. 아, 여기 왜 이렇게 눈이 아프지? 잠시만요. 지금 뭐가 붙어 있는 것 같거든. 속눈썹. 헐, 이게 뭐야? 헐, 헐, 이게 껴 있었어요. 보여? 헐, 어쩐지 너무 아프더라. 오, 무서워. 이거 왜 들어갔니? 이게 그눈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었어.
님들 저 이거 PC 카톡 좀 켜놓을 테니까 혹시라도 카톡이 울리면은 님들 게 아니라 제 컴퓨터에서 울리는 걸로. 제가 원래 방송할 때 꺼놓는데 카톡이 올 수가 있어가지고 이랬는데 안 오고 존나 뭐야 이거. 전에 기철이가 화장해줄 때 눈썹 딱 그려놨더니 왕주보다 눈썹 잘 그린다고. 제가 눈썹 진짜 못 그리거든요. 그래서 저 항상 앞머리를 눈썹 가려지게 내리잖아, 일부러. 내 걸로. 올. 짱 빨라. 친구가 중학교 때 친하게 지내던 친구인데, 아까 전에 카톡 그거 하다가, 너무 반가워가지고 내가, 야, 보자는 거야, 한번. 야, 지금 보자! 이래가지고. 아이고, 아이고. 님들, 제가 있잖아요. 예전에 유튜브에다가, 무서운 얘기 싫어하라 그러면서 영상 혹시 올렸던 거 기억하시는 분 계시나요? 제가 예전에 유튜브에다가, 눈썹 짝짝이네? 아, 됐어. 괜찮아. 어차피 앞머리로 가릴 거야. 그게 중요하잖아. 제가 예전에 유튜브에다가 영상을 올렸었거든요. 그 중학교 때 내가 무서운 경험담 이거거든요. 중학교 때였는데, 중학교 때 제가 이거를 올렸는데 혹시 이거 보신 분 계세요, 님들? 저거 이야기 안에 있는 그 친구 만나러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오랜만에 쟤한테 야, 너 근데 설마 그때 저 영상 아 이거 영상을 봐야 알아, 님들 무슨 이야기인지. 님들 저 보고 오세요. 제가 보고 오면은 내가 얘기해 줄게. 저걸 봐야 알아, 내용을. 자, 그동안 화장을 좀 하고 있을게요. 네, 지금 만나러 가는 거예요, 친구. 저 이야기 안에 있는 친구.
저 친구가 그 이야기를 기억을, 저걸 기억하고 있더라고. 걔도 나랑 똑같더라. 어디 가서 무서운 이야기 같은 거 하게 되면 저 이야기 꼭 한대. 근데 나도 항상 그러거든. 무서운 이야기 하면 저 이야기 하거든. 벙어리샘? 아니, 집중하다 보면 말 못할 수도 있지. 입술은 무엇을 바를까? 오늘은 좀 다른 색깔을 발라야겠다. 너무 제가 이것만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요거 어때? 입술은 섹시하게 까만색 합시다. 진짜 정말 너 정말 진심으로 그게 섹시하다고 생각해서 나한테 얘기하는 거니? 기철이가 티존 하이라이트 한거 생각나네. 겁나 웃겨. 야, 나도 그거 보면서 엄청 웃었어. 다시 보기로 막 보는데 너무 웃긴 거. 됐다. 이뻐, 이뻐. 언니는 에스크 같은 거안 하세요? 가끔 질문에 몰아서 답해주는 시간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뭐 물어볼 거는 채팅창에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물어보면 되지 않나?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대답해주지. 머리! 아, 나 드라이기 사야 돼, 님들. 드라이기가 완전 장애인이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계속 쓰다가. 아, 뒤에 전기장판 아니라고. 아, 이거 갈라진 거 이거 어떡하냐? 이게 뭐냐, 앞머리. 어떡하냐, 이거. 드라이기 고장나가지고 소리도 좀 이상하죠? 소리도 좀 이상하고, 그리고 이게 원래 이렇게 하면은 여기 빨간 불빛이 보이면 안 되거든? 근데 안에 빨간 불빛도 보여. 그러니까 불 나는 게 보이는 거야. 그래서 여기가 다 찌그러졌어요. 지금 여기가 다 불에 그을러가지고. 보이죠, 여기? 찌그러진 거. 그래서 사야 돼, 하나. 사야 되는데. 아유, 막 타는 냄새가 막 나. 이게 내가 타는, 내 머리가 타는 게 아니라 드라이기가 타는 냄새가 막 나. 너무 오래 이렇게 대고 있으면 안 돼요. 네. 조심해서 쓰고 있어요. 살 거야, 하나. 아, 드라이기 살 돈이 어딨어. 그 돈으로 치킨 사 먹지. 됐어, 대충 말리고. 아, 휴 말았다. 그리고 고데기를 오늘은 이거 두 개를 쓸 거예요. 내가 이걸 써봤는데 얘 진짜 괜찮거든요. 근데 앞머리 할 때는 그렇게 좋은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얘로 앞머리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얘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아, 또 그러네. 님들 저 나가야겠어요. 지금 내린대요. 어씨, 벌써 왔어? 나 5시 된 줄도 모르고 있어. 어머. 저 갈게요, 여러분. 님들 저 갈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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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